임술년에 병오월에 경인일에 병술시에 태어난 40세 남자. 뭐다는 사주로 보입니까? 일간대행. 일간대. 또 일간대 또. 아,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정금을 녹여서 임수로 시쳐서 금생 수가 돈이 되는 사주. 수가 돈? 또 요즘 꿀 따요? 요즘 꿀안꿀 따요? 아직 안 따죠? 다 땄지요. 근데 꿀 따요. 그래서 다 꿀을 먹었어요? 말을 안 하시네. 전부 꿀 따서 드셨구만. 대장간 사주. 네? 대장간. 대장간? 네. 일단 우리 특징을 한번 잡아봐요. 지지가 전부 너무. 화국이야, 화국. 네, 하고. 화국이 병화 올바라. 두 개가 떠버렸어. 네. 그럼 이게 올바. 격국에서는 종착이라 그래. 아. 종착격인데 임수가 흠 있잖아. 예. 순도 100% 종착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다 가짜를 하나 넣은 거야. 가종살격, 임수 때문에. 임수 때문에 가종살격. 근데 대운이 신유를 타면 경금이 킬미를 받아버리는 이럴 때는 종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종살에서 벗어나. 내가 힘이 생겼잖아. 근데 대개 종사 종격 사주들은 일간 대행. 아까 어떤 선생님 얘기했듯이 종격 사주는 일간 대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병호를 일간으로 또 보란 얘기예요. 어차피 종에도 화로 정했어. 화로 정했다는 건 화채로 보란 뜻이거든. 화를 채로 보라 그 말이야. 화를 채로 화채. 화채. 화채격이라고. 근데 여기서 병호를 화채로 보라네, 일주. 자, 병으로 보니까 양인이지, 세죠? 세고, 이노수 화국을 짜고 있잖아. 양인이 쓰고 그럼 옛날 일간이 편제잖아요. 일간이 편제면 되게 돈 쪽으로 합니다, 돈 쪽으로. 그럼 돈 쪽으로 하니까 돈 벌려니까 뭐 사업을 한다거나 하니까 월급쟁이를 해도, 물론 누구나 돈 벌려고 월급쟁이지만은 특별히 월급쟁이해도 승진의 뜻을 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월급쟁이해도 어떻게 했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나는 승진은 필요 없다 그 말이야. 뭘 보겠다. 돈만 벌겠다는 식이야. 예, 머릿속에 죄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또 죄를 추구도 하지만은 옛날 일간에 편제가 되면은 자수성가를 해. 자수성가. 이 사람은 좀 자수성가할 거야 아마. 병호야. 병호로 보면 보니까 경금이 녹았죠. 임수는 증발했죠. 네, 경금이 녹았으면 어디가 녹았어? 폐대장. 폐, 대장. 대장이야, 대장. 신금이 녹아야 폐야. 이제 나중에 술 중에 신금도 다 녹아. 그렇게 폐렴으로 이제 저 세상으로 가겠지만은 일단은 경금 녹고 대장염이야. 대장염에 걸리면 설사 자주 오는 거요. 설사를 자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비도 있는데 대개 설사 쪽으로 가는 또 화국에 경금이 녹아잖아요. 녹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잘 나는 사람들. 어렸을 때 두드러기 잘 나고 가위를 잘 눌러. 관살이 강한 사주들이 가위 잘 눌러요. 가위 잘 눌러. 어렸을 때 두드러기가 심했다고도 보고. 네, 관살이 둘러싸 있기 때문에 경금은 원래 일간이. 자, 또 경금이 그렇게 화가 강할 때는 건성 피부로 가요. 피부도 굉장히 건성일 거다. 건성일 거다. 얼굴 색은 좀 경금이 녹으면 어떻게 돼? 까맣게. 색은 하얗게 되는 거야, 하얗게.
그래서 폐병 환자들 얼굴 하얘 창백한 거예요. 얼굴색은 하얄 것이다. 피부는 하얘는데 건성피 볼 것이다. 어렸을 때 각이 잘 눌렸다. 그리고 화가 강한 사주들 일단 성격 급해. 성격이 급한데 그 화를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화 조절을 못하면 어떻게 돼? 화 조절이 안 되면은 맞까? 화병으로 가는 거 화병. 화병. 화. 화병. 화병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한테만 딱 그래요. 그래서 병의 종류가 그 세계 무슨 의학협회에 등록이 안돼 있는데, 한국 사람 때문에 화병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다.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성급하잖아. 좀만 어쩌면 멱살 잡고 싸우잖아, 그냥. 어디서나. 좀 우리 성질 좀 죽여야 돼. 끄떡이면 싸우고, 그냥 멱살 잡고, 국회도 난장판이고, 시장도 난장판이고, 어디 가나 난장판이야. 성질이 급해갖고, 화병. 화병에서 이제 치료를 하면 좋은데, 화병에서 치료가 안 되면 어디로 갈까? 노이로제, 응? 노이로제. 그렇지. 우울증으로 가,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간 거야. 스스로 이제 우울증에 빠진 거야. 그래서 화왕 사주들이요, 우울증 많은 거예요. 또 수왕 사주도 우울증 많아요. 또 고립된 사주라고 했어. 어떤 일간이 고립되어 있어. 전부 갇혀 있을 때, 이럴 때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렇게 식상이 용신인데 식상을 안 쓰는 사람들도 우울증이에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 밖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 우울증 걸리지. 이런 형상이라고. 인옷을 삼합을 짜고 있으면요, 남자들은 성격이 좀 순합니다. 이 사람 좀 화가 강해도 성격은 급해도 좀 온순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온순한 사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주를 올려주신 분이 38살 때가 기해년이었더라고. 기해년에 이혼을 하고 신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사주가. 기해년에 이혼을 하고 신 받았다는 그걸 이제 글을 올렸어요. 왜 신을 받았을까? 38살에 신 받았으면은 좀 못돼. 백호장군신, 예? 백호장군신. 그렇지, 그렇지. 아까 얘기했죠. 백호장군신 받았겠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백호장군신이야. 근데 자 어떤 사주가 신을 받냐 얘기야. 어떤 사주가? 비문? 자. 신을 받고 싶다고 다 받냐고. 그거 아니잖아. 사주 있어야 돼. 역학 공부 다 다른 건 아니야. 사주에 또 인연이 있어야 오는 거야. 우리들 다 인연 때문에 여기 왔어. 신이 사실 연가도 돼, 연가. 연가 들린 사주는 진술충미, 연치, 띠가 진술충미가 잘 걸려요. 술띠잖아, 술. 진술충미가 화계예요, 화계. 화계인데 진술충미 연생 띠가 이런 사람들이 연가가 잘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띠도 있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걸린다는 건데 반드시 이 연지가 월지하고 일지하고 형, 합, 충 기문, 원진이 걸려 있어야 돼. 형합충, 원진이 걸려 있어야 돼. 자, 오술 돼 있고, 인술, 인오술 합이 돼 있잖아요. 합 됐잖아. 또 진술충미 올 생이잖아. 이 사람은 연가 걸릴 확률이 다분한 거야. 다분해. 그럼 누구 연가가 걸렸을까? 그거 한번 찾아보자고. 누구 연가가 걸렸을 것 같아? 조상. 조상 중에서도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많이 있잖아. 형제도 있고 작은 아버지도 있고 뭐 있어. 여기는 할머니. 임수가 식신인데 이거 할머니인 거예요. 꼭 상관 할머니라고 뭐 할머니 연가 들렸다고. 할머니 연가 들렸을 할머니가 그렇게 조상 중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무속이니 무속 조상조 할머니. 아니면은 술 중에 무토니까 편인인데 할아버지도 되잖아 술토 편인. 근데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야 이렇게 저 진술충미나 이렇게 합평충 원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연가 들릴 확률이 좀 커요. 근데 이 술이란 글자는 부처야 부처. 그러니까 조상 때만 해도 임술 개가니까 똑똑한 집안이 있잖아. 그렇잖아. 자, 5월에 뭐가 필요해? 5월에 한 여름에 진짜 힘이 필요한데 조상 자리에서 임수가 딱 그래도 힘이 없다 하더라도 임수 시원한 글자잖아. 그러니까 이분을 가문은 좋은 가문이라고 말이야. 가문은 좋은 가문인데 조상 조부 때만 해도 부처 집안이고 불도 집안이고 굉장히 부유했을 거다 그 말. 부유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술토 때문에. 술토가 저 높은 산의 기도터야. 부처도 되고 또 천문성도 되고 사술 기문 하면 글문 도사도 되고 기억 창고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자 근데 만일에 진이었다면 무슨 신이 들렸을까? 내가 은지가 진이었다면. 그렇지 그렇지 용왕신 걸려. 이게 물창고잖아. 물창고잖아. 또는 조상이 사약 먹고 죽은 조상이 있을 수도 있어. 진. 사약 먹고 죽은 조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신이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는 내가 저 사가 있으면 사도 진 사도 걸려. 근데 진술 충미가 제일 잘 걸린다는 뜻이지. 다른 일지도 연지도 걸려. 사는 여기가 사가 있다면 조상 중에 청춘에 간 조상이 있어. 그래서 그 몽달귀신이 걸려. 연지가 사일 때 몽달귀신이라 그래. 청춘에 간 형제 몽달귀신. 이님은 아니 이님은 산신이야 산신. 산 호랑이. 호랑이잖아 산신. 신임 여기 신임은 신중단이 신중장군이라냐. 신중. 유머는 칠성신이야 칠성신. 근데 신중에서 신발이 가장 센 게 이 칠성신이에요. 유 칠성. 이게 전보로 가더라 이거 보고하라니까. 그렇다고 점쟁이보다 사주 어떻게 그냥 물어볼 수도 없잖아. 우리는 이제 이거 참고적으로 알 필요는 있어. 이제 이런 사주가 있으니까 이런 사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로 알고 넘어가자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병원인데 50이 되면 병술로 가는 거예요. 병술로. 병술로. 그러면 병은 병 5인데 임목이 화에 불타서 활활 타가서 술에 가서 화로 속에 들어가서 죽어요. 또 월간이 편관이잖아. 월간이 편관이 어떤 형상? 옛날에 한번 했는데 먼저 간 형제가 있다. 네. 형제 중에 장애나 먼저 간 면접관 있고 어. 약속을 잘 지킨다. 그렇지. 약속 시간 철저하고 꿈이 잘 맞기도 하고 꿈이 잘 맞기도 하고 소화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병화는 인이 장작이 불타서 활활 타서 술 화로 속에 들어가서 재가 된 거야. 병술은 이미 묘지 이건 묘지가 아니고 고지예요. 술이란 것은 병화에 묘지도 되고 고지도 되는데 언제 묘지고 언제 고지냐는 얘기야. 이렇게 화가 강할 때는 고지로 가. 그거는 불창고야. 불이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지로 간 거야. 근데 이 병원은 묘지로 간 거예요. 창작이 불타서 화로로 가서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상으로 봐도 그렇고 월간 편관도 그렇고 아마 먼저 간 형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고 화는 병화는 하늘도 돼 하늘. 태양이 어디 갔어? 하늘에. 하늘에 있잖아.
하늘을 날려면 뭐가 필요해? 하늘을 날려면 날개. 날개. 행글라이더지 뭐. 하늘 날개가 필요지 날개. 그 날개 두 개를 차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꿈을 꿀 때 하늘을 나는 꿈을 잘 꾸는 거야. 하늘 날개 두 개 이렇게 날잖아. 그래서 실제로 행글라이더도 있어. 실제로 있다니까 행글라이더가. 하늘을 날잖아. 그래서 병화를 지주로 넣으면 사화거든. 병화나 사화 있는 사람도 여자들 봐요. 꼭 스튜어디스를 꿈꿔요. 하늘을 날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다니까. 남자도 어디 가려고요? 공군을 가려고 그래요. 해가 있으면 해군을 가려고 그래. 미토가 있으면 육군을 가려고 그래요. 거의 맞아. 거의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를 갔다면 공군을 가려고 했을 거라고. 뜻을 줬을 수도 있어. 하늘을 나는 꿈을 잘 꿀 수도 있고. 자, 이 사주 올려주신 분, 선생님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들렸다 그랬죠? 예, 예. 그 무슨 신가 신이? 쪽에. 무슨 신가 신? 쪽에 무슨 신, 천신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신을 네.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친가 쪽에 할머니 쪽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외가 쪽도 또 이제 그런 기운이 있었는가 봐요. 외가 쪽도 같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저 두드러기가 잘 난다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죠?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그 위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염. 술토가 이인데 이가 불타고 이염 대장염 항상 화가 가는 사람들은 염증으로 가요. 또 예, 그리고 이제 먼저 간 형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형 여기 사주로 보면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좀 보이는데 예. 또 그런데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여기는 아버지하고 인연은 없어. 네네. 왜냐면 병화로 봤을 때 경금 녹아버렸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반드시 인연은 없어. 그리고 이제 10대 때는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중퇴도 아니고 퇴학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는요. 이 종살에서 벗어나요. 종살에서 벗어나는데 주변 화니까 견디긴 힘들겠지. 종살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천신인지 뭐 이렇게 뭐 모시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점쟁이로서 살고 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부처님이 자꾸 화경으로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으로서 그 신을 모시면서 스님으로서도 지금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교.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거든. 부처. 금문도사도 되고. 천문성도 되고 이제 어쩔 때는 뭐 할머니가 왔다 들어왔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뭐 선녀님이 들어왔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아기 동자가 들어왔다고 했다가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제는 안 들어올까? 형제도 들어올 것 같은데. 글쎄 누나 세 명이 네. 술 중에 친정부가 있잖아요. 형제도 있잖아. 경금. 형제도 올 수가 있고 정관님은 누구가? 정관님은 이제 애쪽일까? 거기도 있고 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거 다 왔다 갔다 하겠네.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신을 안 받으려고 했다가 네. 그 신을 안 받으면 이제 딸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한테 네, 간다고 예. 그래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주를 보면 사실 신 받는 사주는 아니야. 물론 영가가 들린다 하더라도 신 받을 정도는 아니고 정화 같으면 신을 받을 수 있어. 정화 같으면. 근데 병화는 신을 못 받거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전부 화국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의 길이 맞아. 스님에 가서 화가 가서 가르친단 말이야. 가르친다. 그러니까 화가 뭐야? 화면 유튜브나 불교 방송 가서 설법을 해야 맞아 이거는. 나는 이제 이 사주 볼 때 선생님은 이제 신이 들렸다기도 사주를 봤을 때 신들린 사주는 아니더라고. 이건 사실은요. 정화 같은 거 그래. 정화 같은 거.
정하죠. 그러나 신 들릴 소지는 있지만은 나는 신 들리는 것보다도 스님이 되어서 세상에 불 밝힌 사주로 가야 돼. 이건 세상에 불 밝힌 사주야. 형상으로. 운시의 정화는요? 운시의 정화가 있으면 꿈이 잘 맞아. 이거는 불 밝히는 사주야, 세상은. 정화는, 그러니까 항상 병화는 고도의 정신색으로 가고, 정화는 음으로 간다면, 음의 그 불이거든. 그래서 정화 같으면, 정이 있었더라면 나는 신받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병화기 때문에, 오히려 스님의 길로 가가지고 세상에 불 밝히는 사주로, 불 밝히는 그런 형 삶을 살아야 돼. 그 인이 있어서 그 목탁을 잘 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렇지. 인이 있으면 목탁을 잘 쳐. 금국목, 목탁 치는 형상도 되고. 이분이 좀 효심도 있는가요? 그 어렸을 때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중학교 퇴학 이후에는 동네 회관이나 뭐 나이트클럽 같은데 그 기도 봐주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양아치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유 대운에만 그래요. 일단은 종살에서 벗어나요 경금이. 그러면 화가 강하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밖으로 다녀. 밖으로 다녀. 어차피 그래 않더라도 화왕사주들은 불이나 있으니까 못 앉아 있어. 불끄러 가야 되니까 열받아 있는 노트가 있어. 집에 들어보면 전부 불덩어리 집안이잖아. 찜질방도 이런 찜질방 없는 집에 붙었겠냐고 밖으로 놀지. 근데 대운이 신으로 왔으면 이제 이때는 종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고치기 딱 맞지. 이 관을 감당 안 되는 거야 관을. 네, 그 직장 생활은 안 하고 이제 장사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서 돈을 이제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주는요 스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불 밝혀야 맞아요. 그 무속 그 신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 길을 들었다고 봐요 나는. 아시는 잘 아시는 분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스님으로 가라. 선생님 해자축대운으로 오는데 수기운이 강해지잖아요. 수기운이 강하더라도 여기서 붙여 말년에도 붙여. 그러니까 이제 해자축 하면은 병화로 보거든. 이때는 이제 병화 50부터는 병술로 보고 수가 강해졌어. 뭐가 강해졌어? 관이 강해졌잖아. 병화로 봤을 때 일이 많다고 보라니까 항상 관대운. 아니면은 내가 스님이 가면 손님이 많겠지. 일복이 많지. 일복이 많으면 뭐가 있어? 스님들한테 일복이. 어? 신도는 식상이요. 제가 많이 들어오겠지 천도제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겠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겠지 불교 방송 어디고 막 설법해 주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안 불려가면 천도제야 될 거 아니야 그 일이지 그렇게 해자축에 잘 나가는 거야 이거 그 41세 대운 때 그 술의 천문이 술의 천문으로 봐서 그때 이제 그 신기가 잘 들어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나는 이 사주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신이 들렸다고 해서 나도 신 들리는 것으로 봤지 근본적으로는 이거 불 밝히는 사주야 신 들리는 사주가 아니야 음화가 없어 음화가 정화가 있어야 돼 정화 정화가 신이지 않을까 신 그 이혼을 했는데 혹시나 그 재혼 여기서는 처가 살 수가 없어요. 병으로 간단 말이에요. 경금이 녹아버려 처가. 아버지도 녹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인연이 짧은데 경금도 살 길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체가 여자가 올 수가 없어. 네. 돈도 없어. 왜? 돈도 네, 다 녹아버렸잖아. 경금도. 돈은 그러면 앞으로 좀 벌 수 있을까요? 네? 돈은 앞으로 좀 벌 수 있을까요? 벌더라도 없어진다니까. 경금은 결국은 녹아버리잖아. 결국은 녹아서 없어지잖아. 이를 뭘로 봐요? 여기서 재물을? 재물이요. 아, 이 사주가 재물이 없는 사주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불밝히러 다녀야 된다니까. 불밝히려는 게 뭐 해야 돼? 아, 스님 돼서 설법을 하는 게 그 세상에 중생 구제 아니야. 중생 구제 불 밝혀야지. 아니 중퇴해가지고
머리가 비었는데 어떻게 무슨 저기를 아니 그렇지 않지. 스님을 뭐 일자무식도 스님 해갖고 더 깨친 사람이 많지. 아이씨, 아이 뭐 그렇지. 아이 수월 스님은 뭐지. 수월 스님도 일자무식이잖아. 일자무식도 도를 깨쳤잖아. 옛날에 무슨 공부해갖고 스님 됐냐고. 옛날에 스님 왜 됐어. 아 식수를 하는데 밥그릇 하나 죽을 줄이려고 절에 보내고 그랬잖아 옛날에. 절에 공부를 간 사람 없었지 옛날에는. 이분이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릇인가요? 그럼요. 나는 저 스님 돼갖고 세상에 불밝힌 있으면 아주 앞으로 큰 스님 될 것 같아. 지금이라도 나는 안 늦었어. 이거 뭐 무당 무속인 될 사주가 아니야. 출가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그 무속인이 안 된 사주를 가지고 있는 무속인들, 가짜 무속인들 많지 않나요? 모르지. 통계를 안 해봐서 내가. 있지. 예, 없겠어.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사기꾼 세상이잖아. 틈만 나면 사기를 쳐요. 가장 깨끗한 직업이 우리 역학이냐. 우리 사기는 안 쳐요. 실력이 없어서 뭐든 못 맞췄을 뿐이지 사기는 안 치잖아. 아, 각 스님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겠지 그거. 어떻게 붙여 있겠어? 붙을 수가 없지. 아, 둘 다 모실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교하고. 아니, 스님 길, 스님의 길로 가면 신이 알아서 나가겠지. 아. 근데 이분이 공부는 안 했을지라도 머리는 비상하거나 그런 면은 머리 없습니까? 비상하지. 좋습니다. 병화가 두 개지 굉장히 영특한 거야. 영특하고 머리는 비상한 거야. 강제 실제로 그러한지요. 지금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그걸 엄청 봤잖아요. 머리 천재야. 머리 굉장히 좋고. 그 경우도 바르고요. 네. 예, 경우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좀 강직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도 훤합니까? 예, 훤합니다. 그 피부는 좀 까만 편이에요. 아, 까매요? 난 하얗게 봤는데. 까만 편이에요. 남자답게 생겼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장사하면서도 산에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산으로 가는 걸? 예, 그 장사는 안 하고 산으로 돌아다니고 뭐 몇 박 며칠로 뭐 이렇게 텐트 가지고 산에 갔다 올라오고 이제 전혀 집안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혼을 당한 거거든요. 그 마누라 고생을 시켜가지고. 산에 가도 절벽이 있는 암백산을 갔겠죠? 높은 산. 글쎄요. 혼자서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산을 가더라도 목산은 안 가. 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산하고 화산이 있어. 화산. 목산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산이에요. 이 사주는 나무가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산을 못 가요. 화산은 그 절벽산, 운악산, 설악산 뭐 이런 악산을 가요. 이 사람 산에 가도 거의 악산을 갑니다. 이 전체가 화가 강하기 때문에 화산을 갈 거예요. 화산. 자기가 이제 신을 받았는데 자꾸 스님이 꿈에도 보이고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도 화경으로도 자꾸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스님으로 진짜 가는 게 맞는지 맞다니까. 조금... 네네. 이 정화가서 꿈이 잘 맞았는데 이 부처. 처음부터 부처 길로 가고 마지막에도 부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부처 길로서 막아먹고 아니야 내가 뭐 틀림없이 큰 스님이 돼. 스님으로 가는 게 맞는지 지금 좀 많이 헷갈려 해요. 예. 아, 그 말씀하세요. 스님의 길로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가시라고. 네네. 인이란 것이 산의 산신이에요. 산의 호랑입니다. 산의 네네. 호랑이 큰 스님 될 수 있어요. 원래 큰 스님들은 다 인이 있어요. 일지에 거의 인이 있어요. 거의. 특히 무인일주로 큰 스님을 할게. 큰 산 호랑이잖아. 아 스님이 산의 주인이 스님이지. 큰 산 호랑이. 그럼 중학교 때 중퇴하고 이분이 그 가정을 떠났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학교 그 속을 많이 썩인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살에서 벗어날 때 사고를 치게 돼 있어. 이 만화를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얀 바위 밑에 호랑이 있단 말이야. 하얀 바위. 또 백호도 되고. 그러니까 그 암자에 가서 해야 돼. 관광지에 있는 절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절에 가면 안 돼요. 네네. 관광객이 없는 암자에 가서 혼자 수도해야 돼. 바위 밑에 호랑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수도해야 돼. 분명히 큰 스님 될 거예요. 사주로 봐서 그래. 그러고 감사합니다. 나서 세상에 중생구제 환하게 불 밝히고 중생구제 해야 된다니까. 저는 그렇게 봐. 선생님, 이제 이 사람 이분은 어떻게 돼도 이제 이혼을 하겠지만 지금 병병이잖아요. 병병 천간에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이혼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 그렇게는 아니고. 아니 그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경금이 똑같이 양쪽에 글쓰면 남자는 두 번 결혼 사주예요. 네, 네. 그것도 돼. 그것도 되는데 말씀하시는... 또 그것도 되고 병으로 봤을 때 경금이 젠데 월서 와서 살 수가 없다니까. 네, 예, 그렇죠. 살 수가 없어. 여자가 올 수가 없어. 이 사주 자체가 돈도 올 수가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자 없고 돈 없으면 뭐 해야 돼? 스님해야지. 아니 선생님한테 제가 묻는 것은 네. 그 여자는 지지 두 개, 남자는 천간 두 개라는데 그게 어떠한 네. 뭐 어떠한 의미로서 그걸 말씀하시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저 지지는 여자를 자궁이라 그랬어요. 예. 일지는 자궁이 양쪽에 걸쳐 있으면 두 남자한테 자궁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천간은 그 의미를 나도 거기서 이해를 못했어. 파악을 못했어. 근데 네. 천간은 양쪽에 두 글자가 있으면 두 번 결혼한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상담하다가 내가 노하우로 깨친 거예요. 아, 어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여자는 지지를 보기 때문에 아 남자는 천간으로 보겠다. 그걸 내가 이치를 깨달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맞더라고. 내가 그건 내 노하우예요. 그건 내가 어디 책에도 없어요. 근데 거의 맞더라고. 한 90%만, 80, 90%만 맞아. 그런데 안 올 때가 있어. 왜? 일지가 아주 중요한 글자가 있을 때 배우자고 그때는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안 할 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안 하더라고. 신앙이 깊은 사람. 그러고 그 애는 80, 90% 이혼해요. 선생님이 이제 사주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네, 네, 많더라. 네. 그렇죠. 그냥 그런 말씀인 거군요. 나는 지지는 내가 알았어. 근데 그러면 천간도 그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맞더라고 그게. 희한하게도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남자 사주 볼 때 양쪽에 똑같은 글자 두 번 결혼입니까 해봐요. 거의 맞다. 그리고 또 이 사주에 무병갑이 있죠. 무병갑이 있는데 양쪽에 딱 나왔잖아. 형상에 또 병화로 보면 경금 녹잖아. 이 사주에서 두 번 결혼을 여기저기서 다 나오잖아. 그리고 경금이 올 수가 없고 돈이 올 수가 없으니까. 돈하고 여자하고는 인연이 근본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님 돼야지. 또 여기에 대한 질문 있어요? 아, 이제 이분이 등산 갈 때는 화산으로 갔는지 그것까지는 또 모르겠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거의 화산으로 갔을 거야. 암벽산. 그쪽 갔을 거야 아마. 이분이 혹시 자녀도 있습니까? 예, 딸이 하나 있어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지금 제 딸은 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한 번씩 보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이제 5살인가 그래요. 딸이 누구 닮았을까? 저때 이제 사진 보니까 아빠랑 똑 닮은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빠 닮았어. 딸이. 제가 나는 현재 병원대 나중에 내가 병술로 가는데 이 시주가 자식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만나 딸하고 친구 같은 자식이 돼가서 닮았고 지금 물어봤는데 암벽관으로 만나고 결국은 나중에 만나게 돼 있어.
예, 선생님 금방 물어봤는데 암벽산으로 많이 다녔다고 하네요. 네? 암벽산으로 많이. 맞아. 어, 이건 암벽산을 갈 수밖에 없어. 네, 네. 그리고 이 수류장 글자가 수류장 높은 산의 기도터라니까. 술 속에 신금 바위들이 있어서 암벽산, 이 수류 자체가 암벽산인데 화산이라고, 화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산이 그 암벽산을 의미해요. 화산. 목산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산. 이 사람 틀림없이 암벽산을 많이 타. 혹시 하늘을 나는 꿈을 꿨냐고 좀 좀 말씀 쓰겠네. 우리가 공부 차원. 네,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두드러기 잘 걸렸는지, 가위 잘 눌렀는지. 네. 예, 그거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목소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목소리는 좋아요. 제가 이렇게 화토가 강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허스키해요. 예, 약간 허스키한. 네, 예. 목소리가 좀 허스키해. 동양인들은 그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꾸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도 피부병. 아, 그것도 없었고? 네, 별로 없었다고 하고요. 꿈은 안 꾸고 이제 뭐 꿈은 그렇게 뭐 하늘을 나는 꿈은 안 꿨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 이분이 하나, 예, 네. 뭔가를 보면 척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보는가도 좀 물어봐 주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그 정도 경지까지는 아직 못 오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아니 경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면서. 예, 그런 건 있어요. 조금 발달했지. 예, 뭐 이 친구는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끊어내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겪어보면 진짜 그 친구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촉이 많이 발달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 경화 때문에 촉이 발달했고 겁은 좀 많을까? 사람은 순해요. 순하죠? 네네, 순합니다. 근데 겁이 많지 않을까? 글쎄요, 이렇게 겁은 없는 것 같고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어, 술도 이 사람은 독주를 좋아해, 독주를. 예, 그리고 법 어기는 거를 되게 무서워했는 것 같아요. 독주를, 독한 술을 좋아한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맥주 엄청 싫어요. 맥주는 임수가 불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임수가 불을 끌어오기 때문에 맥주나 막걸리보다도 독한 소주. 근데 돈 없으니까 소주. 소주 좋아하겠지. 돈 있으면 양주 먹고. 술도 좋아하고 뭐 아무튼 좀.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어기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없지만 혹시 여자가 주변에 있었던 적은 꽤 있지 않은가요? 글쎄요, 그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자를 밝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여자는 있을 수 있어. 여기 신중하고 병신하고 거기 때문에 숨겨놓은 뭐 숨어서 애인 결혼 전에 애인은 말년에도 봐야지. 근데 저 겁이 많다 그런 것은 안 물어봤어요. 아 예, 그 까먹어가지고. 내가 본 경우 되게 화양사주들이 겁이 많아요. 그 버벅이는 거를 싫어한다는 자체가 좀 겁이 많다는 뜻도 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종살격이 격에서는 종살격이기 때문에 법을 안 어겨요. 예, 지금 물어보니까 겁이 엄청 많다고. 예, 네, 그래. 겁이 많다니까. 그래도 암벽산을 갔네. 부처님이 불받지. 네. 이렇게 화양사주들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자, 또 삼합을 짜고 좀 순해요. 그릇이 크지만은 순해요. 저 말씀을 잘 들으셔서 스님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